뭐야? 왜 왔지? 안녕하세요, 쏘야입니다. 어머,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카메라에 켰냐. 집 앞 자동차를 찾으러 갈 건데 전화가 왔네요? 왜? 빨리 일로 와. 나 이거 잠깐 불러줬어. 안 돼. 일단 충아를 만나고 나서 놀려볼 궁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고고고. 저기에 중화차가 있네요. 차 문을 열자마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도 즐겨주세요. 짠! 뭐야? 왜 왔지? 뭔데? 누구 싸주려고 오늘 거짓말했어. 헐! 선물이야. 예쁘다. 너 완전 좋아하네. 여러분, 저 꽃 받았어요. 제가 준비하려 했던 칭찬해주기 컨텐츠는 망하고 역몰카를 당했네요. 뭐 할래 했는데 나한테? 해줄까? 해봐. 싫어. 뭐야, 그냥 빨리 해봐.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아, 뭐야. 지금 갈아도 좀 그러네. 왜 갑자기 오늘 나한테 꽃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? 그냥 오늘 뭘 들고 가고 싶었어. 그리고 쏘가 꽃 선물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. 그냥 그 모습이 오늘 좀 보고 싶어.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 올라오게 한 거야? 아니 원래 쏘가 늦게 나오잖아. 오늘따라 일찍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? 아니 진짜 웃긴 게 나는 여기 앞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으로 들어가. 근데 경비 아저씨도 그냥 열어줬어. 여튼 고마워. 아니야, 이거 원래 쏘 거잖아. 꼭 받은 걸 한번 표현을 해봐. 내가 선물해줬잖아. 표현 잘 못하는 거 알지? 쏘 근데 이미 얼굴이 싱글벙글해. 오늘은 내가 진짜 표현해줄게. 가방까지 내려놔야 돼? 야, 마이크 너무 좋아. 야, 야. 고마워. 쏘 이제 가자 우리. 그래. 나는 완전 대성공이다 역시. 하하. 안 했어. 야.